세계 및 국내 모든 핫한 주간 IT 뉴스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주간 IT 뉴스 테크트리 4월 마지막 제주 뉴스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처음으로 가져온 뉴스는 처음 뉴스는 좀 가볍게 가야 되는데 제가 저번주에 뭐 가볍게 간다니까 뭐 판교 8천억이 뭐 가볍냐고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8천억이 가볍냐 그런 게 아니라 응? 처음으로 할 뉴스 그 주제가 조금 이제 IT 기술적으로 딥하지 않은 그런 느낌에서 이제 깊지 않은 뉴스 응? 가벼운 뉴스 그런 뉴스를 이제 처음이나 둘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가벼운 뉴스 이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가볍죠? 동물의 숲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 깼다. 동물의 숲이 뭐예요? 저도 동물의 숲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들어만 봤던 것 같아요. 안 해보셨죠? 이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하려면은 닌텐도가 있어야 돼요. 닌텐도 스위치가. 이거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본가에 그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조금씩 해봤는데 힐링 게임은 맞더라고요. 힐링 돼요? 그냥 아무런 그 제약이 없어요. 게임을 하는데 깨야 될 미션도 없고 뭐 내가 어떤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천천히 그냥 물고기 잡고 애들한테 보여주고 배 주워서 배 먹고 그러니까요. 나무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나뭇가지 줍고 이렇게 하고 뭐 요런 음악도 브금도 괜찮고 좀 힐링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좀 시간 때우는 용도로 하는 맞아요. 거. 실제 시간이랑 똑같아요. 실제 밤이면은 거기도 밤이라가지고 뭐 근데 이제 이거 사체 거기서 이제 외딴 섬에 떨어지면서 이제 그 섬을 갖고 가는 게 스토리인데 이제 점점 좋은 빌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대출 제도가 있다. 대출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단 건물을 올린 다음에 이제 계속 돈을 내야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다.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금리와 이제 그 빚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경제관념 그런 걸 심어줄 수 있는데 이게 역대 3월 역대 콘솔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대요. 이번에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제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왔다고 해요. 뭐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이제 판매량이 기록적이었다고 하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 뉴스들 많았잖아요. 뭐 동물의 숲 살려고 줄을 막 엄청 길게 섰다. 한국에서요? 네. 줄도 막 아침부터 이게 사실 일본이 만든 건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일본 거를 사지 말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이거 사실 이거 살려면은 이 닌텐도 스위치도 사야 되고 이 콘솔 그거 팩도 사야 돼요. 근데 그거 둘 다 이제 줄을 서가면서 뭐 한국에서도 이제 바이럴이 엄청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와 이제 연관된 뭐 나비 보베 띠우 뭐 그런 노래도 이제 조회수 막 유튜브에서 막 3,400만을 기록했고 아무튼 가벼운 뉴스로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 이 게임이 힐링 게임인데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을 깼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이런 기록에 조금 더 이제 일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닌텐도가 수혜를 봤네요. 이제 게임 관련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수혜를 본 전형적인 뭐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닌텐도 동물의 숲이 역대 최대 판매량 깼다. 요게 이제 첫 뉴스였고 두 번째 뉴스로 또 이게 좀 가벼운 뉴스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는 좀 가벼운 뉴스를 좀 가져와 봤어요. 뭔가요? 복잡한 코딩이 필요 없는 노코드 앱이 떠오른대요. 노코드 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셨나요? 단어는 처음 들어봐요. 그쵸.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사실 그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은 코딩을 배워야 되잖아요. 코딩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코딩만 배운다고 코딩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이제 컴퓨터 학개론 이제 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0과 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제 자료 구조니 뭐 알고리즘이니 다 배워야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코딩을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어떤 앱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실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 거 이제 노코드나 로우코드라고 이제 단순한 간단한 코딩 작업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이제 로우코드 아예 코딩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이제 노코드 서비스라고 하나 봐요. 이제 유튜브에 wix.com 광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wix.com에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도 노코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코드를 추가해야 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혹은 뭐 내가 원하는 테마 선택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로우 코드 혹은 노 코드라는 서비스가 이제 좀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뉴스였어요. 이게 사실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인들이랑 거리가 좀 멀고 좀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시도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코딩에서 계속 추상화가 돼서 진짜 노코드 서비스라고 하면 진짜 컴퓨터 쪽에서 추상화의 끝판왕? 그렇죠. 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게 조금 헷갈리네요. 로우코드라는 게 저희가 코딩 랭귀지를 언어를 말할 때 로우 레벨 랭귀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데 네. 보통 로우 레벨 랭귀지는 조금 더 컴퓨터와 가까운 그런 거고 하이 그렇죠. 레벨 랭귀지는 좀 더 인간이 읽기 좋은 네, 추상화가 잘 되어 있고 인간이 조금 사용하기 좋은 그런 걸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데 로우 코드라는 단어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네요. 맞아요. 이제 하이 레벨, 로우 레벨 할 때 그 로우인지 아니면 그 내가 코딩을 할 양이 로우인지 그렇죠. 그 얘기 같아요. 문맥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코딩하기 귀찮아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걸 가져와서 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화의 일종인데 그 추상화를 넘어서 얘는 아예 랭귀지를 가져와서 쓴다는 것 같으니까 노코드면 아예 그냥 코딩할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 같은 것도 이제 노코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코드를 하나도 입력하지 않는다면 노코드가 될 수가 있겠고 거기서 이제 세부 코드를 조정한다고 하면 로우코드가 되겠죠. 아, 얘네가 말하는 거 보면은 아 그러네. 로우코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성의 민주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단어가 참 멋있네요. 추가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앱 개발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코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의 전유물이었다면은 이제 이거를 쉽게 앱스트랙션을 해가지고 이제 전문성의 이제 민주화를 한다는 거죠. 국민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응용 제작 능력을 올린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전문성의 민주화. 근데 개발자들 뭐 먹고 살라고 티모티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분석 평가 개선까지 주기가 짧대요. 그래서 애자일한 방식에 적합하다. 애자일 방식이 뭔가요? 애자일 좋아하시지 않나요? 애자일 개발 방식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설계를 좀 완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서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로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애자일 개발 방식은 이제 빠르게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이제 이런 어려운 뭐 프로덕트가 있으면 이거를 쪼개서 쉽게 나눈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 나가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보는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자일 개발 방식에 적합하다라고 해가지고 분석 평가 개선이 주기가 짧아가지고 아주 되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문 개발자는 줄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안 좋은 뉴스일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노코드 아직까지의 이 노코드 앱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근데 진짜 수준이 좀 낮은 개발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영수증 분류나 뭐 데이터 처리 같은 간단한 업무에만 활용되면서 지금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제 좀 덜 걱정하셔도 되는 게 이게 또 약점이 있죠. 쉬운 대신 그만큼 약점이 있습니다. 코드가 이제 관리가 어렵고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단점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예를 들어 로우 레벨 코드가부터 이제 내가 작성하기 시작하면은 어디 어떤 코드가 돌아가고 예를 들어 어떤 에러가 난다면은 어디서 그 코드 때문에 에러가 난다 이게 좀 확실히 이제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럭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에러가 났다면은 여기서 에러가 났는지 아니면 이 코드 자체에서 에러가 났는지 그것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우리가 보는 건 블랙밖에 없습니다. 블랙밖에 없고 그거를 에러가 나는지 확인하려면은 에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코드든지.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뭐 섀도우 I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저거는 이제 저런 노코드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노코드의 개발사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겠죠. 관리를 하고. 이게 무서운 게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에서 똑같은 취약점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약간 개발에 미숙한 사람이 코드를 짜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미숙하기 때문에 보안 쪽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구현을 해서 취약점이 생겨날 수 있는 건데 한 이런 툴을 만드는 회사가 그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오히려 일반 온라인 제품들의 상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노코드 특징이 블락블락이 이제 잘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건데
사실 그 블랙블락은 많이 쓰이는 것들을 이제 얘네가 아 이 기능 많이 쓰일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블락을 구현을 해놓은 건데,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블락을 아예 통째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특화된 기능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블락 코드와 내가 개인으로 쓴 코드와 이제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잡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노코드가 점차 이제 보편화되고 있지만은 계획 없이 사용하면은 오히려 사용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 라고 도입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도움될 수 있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간단한 것들을 만드는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인들은 보통 이렇게 막 복잡한 뭐 제품을 만들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수준이라면은 노코드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훨씬 좋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IT 기업들에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노코드를 사용한다, 이거는 아직은 조금 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저 아직은 노코드의 기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 분야가 또 진짜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나중에 AI가 적용이 되면은 코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계속 프로그래밍을 그냥 이거 만들어줘 하면은 생성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 생각에 좀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개발자들 긴장해야 돼요. 이거 일자리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발전이 되면 정말로. 아 진짜 그럴까요? 사실 슬프잖아요. 프로그래머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슬퍼지는데. 똑같은 거죠. 자율주행 나오면은 택시 다 자리 일자리 잃듯이. 어 그렇네. 이게 발전되면 프로그래머들 일자리 잃을 수 있죠. 아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좀 그래도 미래 산업에 있어서 좀 안전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또 불안해지네요 또. 그래서 AI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돼야 된다 그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뉴스는 노코드 앱이 떠오른다. 점점 이제 코딩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래밍 방법들이 이제 떠오른다. 약간 이런 거를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흐름이 변하고 있느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네요. 그 말이 재미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로는 좀 가벼운 뉴스를 좀 했었잖아요. 세 번째 뉴스는 제가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옆에서 좀 피처링을 넣을 텐데 세 번째 소식은 센 놈이 온다. 이 뉴스를 가져와 봤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4월 26일인데 4월 25일 하루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센 놈이 온다. 세계 음원 1위 플랫폼이 국내 상륙설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술렁술렁 거리고 있다. 요런 뉴스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스포티파이 올해 초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 오피스, 알아보니까 위워크더라고요. 대치동 위워크에 한국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사실 스포티파이가 예전부터 한국에 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얘기만 있다가 드디어 이틀 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과연 스포티파이가 무엇이냐? 2006년도에 제가 좀 필기하면서 할게요. 사실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2006년에 스웨덴에서 창업된 회사예요. 그리고 본사는 이제 스톡홀름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좀 성적이 괜찮았어요. 이 UI도 되게 그때 예뻤고 그래가지고 현재 2020년 기준으로 3억 명에 가까운 회원 수를 가지고 있대요. 3억 명? 네. 전 세계적으로 3억의 회원 수 그리고 1억 2천의 유료 회원. 와 거의 3분의 1이 넘네요. 그쵸. 그래서 3억 명의 유저 1억 2천의 이게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음원 스트리밍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스포티파이라는 게. 혹시 스포티파이를 뭐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들어본 적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뭐 몇몇 분이 뭐 상륙설 몇 년째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 이제 상륙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2018년 뉴스인데 스포티파이와 삼성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과 스포티파이가 손을 잡아? 그러면은 아마 한국에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2018년부터 사실 뭐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오냐 마냐로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삼성전자와 모든 디지털 기기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스포티파이 주가가 5% 올랐다. 오.
근데 이런 시도도 있었긴 했는데 사실 뭐 그 이후에 뭐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냥 이 스포티파이와 이게 삼성과 손이 잡은 게 아마 뭐 모바일 플랫폼에서 애플이 이제 애플 뮤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애플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쟁의 일환이었구나 그냥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들어온다 해놓고 잘 안 들어오니까요. 그죠? 근데 사실 아까 뭐 채팅에서도 보니까 뭐 VPN을 사용해서 뭐 사용했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스포티파이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이 한국에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한국 인터넷으로는 아직 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VPN까지 써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보면은 야... 이 스포티파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원의 양과 이 서비스의 품질은 아마 이미 검증이 되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국내에서 원래 막혀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한국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이 전 사례를 보면 돼요. 사실 전 세계 2위, 1위가 이제 스포티파이였고 2위가 이제 애플 뮤직이에요. 애플 뮤직이 201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애플 뮤직이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아직 점유율 1% 남짓일 거예요. 1%? 네. 왜냐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용 판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여기서 그 원인이 나올 텐데 국내 가요 음원 확보 실패.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 이 음악 산업을 이제 중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아 우리는 애플 뮤직한테 음악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아마 이 애플 뮤직에 아이유 노래가 없을 거예요. 아 그 아이유 노래가 없네. 음원은 3천만 곡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대부분 다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음악이 있냐. 그렇죠. 우리나라 또 이제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저도 애플 뮤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물론 얘네가 3개월 무료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아 과연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왔을 때 저작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이미 생태계를 구축한 이 시장에서 이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연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올 때 과연 스포티파이는 통할 것인가? 약간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스포티파이와 애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1월 기준인데 누구신가요 저? 이분이요? 네. 시장 조사 업체 코리안 클릭 관계자신가요? 저 무슨 핸드폰이에요? 뭐 여기 뭐 CEO 딸내미 아니야? 근데 예, 아름다우시네요 그죠? 아이폰인가? 뒤에 카메라가 없네요. 후방 카메라 어디 있어요? 날카로운 포인트입니다. 핸드폰에 후방 카메라가 아마 없습니다. 그 하드보드지가 아닐까? 아 그냥 종이? 응. 아 하드보드지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 샷에서 봐야 되는 거는 멜론이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멜론이 아마 한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2020년 1월 기준이에요. 지니뮤직 2위인데 여기는 24%.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온 이제 플로우라는 게 이제 18%. 그리고 이제 유튜브 뮤직이라고 이제 유튜브 레드라고 해가지고 아 그 광고 많이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라는 게 있고 바이브라는 게 한 4.0%. 그 네이버 뮤직이 3.7%가 있는데 얘네 둘이가 이제 또 합쳤습니다. 한 이렇게 이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야 벅스는 완전 찌끄레기 됐네 이제. 그러게요. 벅스 옛날에 많이 옛날에 벅스가 대세였잖아요. 정말 옛날에 그죠? 저 아직도 벅스 쓰거든요. 옛날에 쓰던 거 그냥 쓰고 있어가지고. 아 구시대가 여기 있네. 나보고 구시대라고. 멜론을 갈아타야 올드 하시네요. 벅스를. 근데 벅스 저도 벅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요? 나쁘지 않아요. 벅스 괜찮은데. 두 분 다 벅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 벅스 서비스가 나쁘지 않은데 이 3.3% 보니까 아 야 이거 어서 보여주기가 좀 그렇네. 이분들 밖에 나가질 않아가지고 올드예요 올드. 저는 지니 씁니다. 지니 쓰십니까? 네 지니가 좋은데 멜론보다 좀 싸요. 지니가 멜론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지니를 쓰고 있는데 다시 멜론으로 제가 SKT를 쓰거든요. SKT랑 멜론이랑 이제 같이 되어 있고 지니랑 KT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T를 쓰다 보니까 멜론으로 다시 갈아탈까 생각 중이긴 해요. 벅스는 안 쓰죠 저는. 아니 근데 벅스가 그 NHN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NHN 벅스라고 되는데 네이버 뮤직도 따로 있고. 네. 결국에는 또 합칠 가능성 또 있지 않을까요? 근데 벅스가 아이덴티티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렇죠? 워낙 예전부터 있던 애고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NHN이랑 또 네이버랑 또 그럼 뭐 3.3인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과연 스포티파이와 아이튠즈, 애플뮤직이 왔을 때 얘네들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이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나를 각각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멜론이 어떻게 1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를 한번 알아봤는데, 2004년도에 국내 최초로 음악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 게 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멜론이 1위를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있었던 이유는,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SK텔레콤이 맡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엔한테 넘어갔다가 이제 지금은 카카오한테 넘어갔는데, 아마 국내 최초로 이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SKT의 힘에 힘입어 그 퍼센티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멜론은 스포티파이를 맞아가지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기사예요. 한 일주일? 한 5일 전 기사인데, 카카오가 AI 경진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AI 경진대회의 이번 주제는 멜론의 플레이리스트 예측과 추천에 대한 대회예요. 과연 누가 더 노래 추천을 더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을까? 라고 이제 경진대회를 연다는 거죠. 곡 제목, 곡 정보, 음성 뭐 이런 거 제공한다고 하는데, 왜 멜론이 갑자기 뜬금없이 AI 경진대회를 열고 있을까? 왜냐면은 이게 바로 이 스포티파이의 핵심 기능입니다. 스포티파이가 처음에 성장할 수 있을 때 저걸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멜론의 출사표, 멜론 기다려 추천해줄게, 이 뜻은 이 스포티파이의 추천 알고리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되고,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고 있냐면은 나만의 재생 목록, 고도화된 음원 추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순위를 나열해놓는 차트 대신에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야 멋진 단어 많이 나오죠? 빅데이터 응?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 스포티파이는 2008년부터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인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데이터를 이제 음원 추천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스포티파이가 지금의 스포티파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혹은 뭐 그날의 기분, 무드에 따라서,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따라서 내가 만약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을 인공지능으로 추천해서 들려줍니다. 얘네는 그냥 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 노래가 추천돼서 나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되게 만족스럽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AI가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이제 오늘날의 스포티파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한 1등 공신이다 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스포티파이에서는 안 써봤는데, 그 사운드 클라우드 아시죠? 네. 거기에도 이 기능이 있거든요. 내가 들었던 재생 목록을 바탕으로 이제 아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이것도 들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위클리로 그런 걸 플레이리스트를 저도 정해줘요. 근데 그게 저도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다음 주 막 기대되고. 그래요? 막 내가 몰랐던 아티스트를 찾아주니까. 근데 그게 또 음악 전문가 집단인 선정이나 하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빅데이터도 전문가가... 쓰지만 재생 목록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는 게 스포티파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질 수 없죠. 멜론 질 수 없죠. 우리도 이제 잘 추천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멜론은 이제 스포티파이에 대항을 해서 얘네도 나름 준비 중이다. 근데 멜론에는 원래 이런 기능이 없었나요? 제가 벅스를 써가지고. 있어요. 올드. 있어요.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뭐 탑 100을 그냥 듣는, 그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크죠. 아, 저는 지니를 쓰는데 사실 보통 이제 차트 200을 듣거나 아니면 장르별로 뭐 순위 차트 100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듣거나, 아니면 저만의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랜덤 재생하는 식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공지능으로 뭔가 저거 노래를 추천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이렇게 잘 추천해줄 수 있을지 좀 의심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 시장의 이제 특성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뭐 팟캐스트처럼 그냥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추천을 해준다는 게 어느 정도 매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얘네 알고리즘이 잘 검증이 됐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만족도를 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는 뭐 탑백이 뭐 더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카카오도 그거에 맞서가지고 나름 그래도 이런 스포티파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준비는 해놔야죠. 그쵸. 근데 지금도 있긴 한데 좀 모자라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뭐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회도 열고 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아까 그 차트에서 제가 다른 차트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뭐 아까 본 차트랑 똑같아요. 그냥 한번 예뻐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2위가 지니죠. 지니가 이제 26.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 1위가
SKT가 시작한 지금은 카카오로 간 그럼 멜론이었다면은 2위는 이 KT그룹에서 만들고 나중에 이제 LG U+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KT와 LG와 손을 잡고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진이죠. 그래서 SKT가 멜론을 만들어서 카카오한테 넘겼다면은 진이는 이제 KT와 LG가 이제 합작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운영 중인 이제 진이 뮤직이라는 거죠. 근데 진이 뮤직은 뭐 스포티파이에 맞서가지고 뭐 단순한 뭐 어떤 뭐 데뷔를 해놓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진이 뮤직은 뭐 트와이스 노래 틀어줘 하면은 진이 뮤직이 반응한다. 자기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 더 AI 음성 그 지니도 있지 않나요? 지니야 하면은 응답하는 그 네, IoT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이제 같이 이제 잘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뭐 지니 뮤직이 뭘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음악 최초 VR 출시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니를 치니까 최근 뉴스들이 별로 없고 뭐 이거 2016년 뉴스인데 뭐 VR 플레이어를 개발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지니 뮤직이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에 대응하면서 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 뭐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연동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큰 그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KT와 LG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으니까 뭐 걔네들을 상대로 뭐 서비스를 더 잘 줄 수 있는 뭐 그런 거에 좀 탄탄하게 하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기가 가입한 통신사가 아무래도 이걸 선택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 아닐까. 근데 저는 SKT를 써서 멜론이 할인을 해주는데도 지니가 좀 더 쌌어요. 네, 그래서 지니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SKT가 쓰다가 카카오로 넘어간 멜론 그리고 KT와 LG가 합집해서 쓰는 지니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이제 절대 강자인데 얘네 둘이 이제 시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계속 두드리는 그 계속 두드리는 모양인데 이제 갑자기 요즘에 치고 올라온 게 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뭐 듣긴 했었는데 이 플로우가 뭐냐면은 이 카카오에 멜론이 있고 SKT와 LG의 지니가 있다면은 얘는 이제 예전에 SKT가 멜론이 쌀 때 팔았거든요. 쌀 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거의 아쉬움을 딛고 다시 한번 SKT가 음원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아, 플로로. 저거 SKT 스마트 스피커에 플로우 들어가는 거 기억한다. 그거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SKT가 이제 플로우라는 걸로 다시 시장을 이제 변화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진이랑 멜론을 잡아야 되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완전히 얘네는 천상계 넘을 수 없는 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진이랑 멜론 사이에. 그래서 플로우 바이브 네이버 뮤직 벅스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얘네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처음에 이제 점유율 이 정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게 여러 무료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2019년만 해도 점유율 20%를 달성했죠. 시장을 그래도 조금 두드리는데 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나 지금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플로우인데 플로우가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지니와 멜론을 저격을 합니다. 이제 절대 강자들이니까 얘네를 어떻게 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들어갈. 그래서 플로우가 이제 오면서 멜론과 지니보다 우리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실시간 차트를 없애버립니다. 과감하게. 그래가지고 원래 이 차트라는 게 이 실시간 100위 차트 말하는 거죠. 이 차트라는 게 현재 인기 있는 음악들이 무엇이냐 어떤 게 인기가 있나를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서 이제 인기를 위한 차트가 돼버린 거예요.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도구가 돼버린 거죠. 차트라는 게. 그래서 약간 좀 변질됐다. 그리고 또 그거와 포함을 해가지고 뭐 사재기 얘기도 많았고요. 차트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아이돌 팬덤들이 뭐 줄 세우기 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은 1번 1위부터 10위까지 다 그 가수가 줄 세우기 사람들이 그냥 요즘 인기 있는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한 가수 노래만 계속 나오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스밍 총공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보통 음원이 나올 때 금, 토, 일 음악 방송 하기 전에 스밍 뭐 총공이라고 해가지고 팬들이 한 일시에 그 노래만 다 듣는 거예요. 팬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 작정하고 우리 좋아하는 가수들을 올려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플로우가 이제 봤던 약점은 그거였어요. 아 실시간 차트 이거 문제 있다. 목표가 초반에 비해서 변질됐다. 그래서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해요. 근데 그 플로우 차트가 또 음악에서 많이 쓰는 그거 있죠. AI 기반. 멋있잖아요. AI. 음악을 하는데 AI 기반 플러스 빅데이터 처리 기술. 이게 핵심이죠. 뭔가 차트가 있는데 이게 AI 기반이고 빅데이터가 되어 있대요.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또 있네요. 비지도 학습. 어렵네요.
일단 멋있어. 일단 이 플로차트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단어 세 개만 봐도 아 멋있어요. 일단 AI, 빅데이터, 비즈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AI와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개인화하는 좋아할 만한 최신 앨범. 이것도 약간 스포티파이의 그 따라하는, 요즘 다 이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또 이런 데는 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잘 갖다 써요, 그죠? 어려운 단어가 많네요. 그래서 이제 플로는 이제 3등이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이제 24시간 차트 없애고 AI 플로 차트를 내세우면서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지니가 위험해 보이네요. 지니가 위험해 보이나요? 네, 지니는 뭐 별다른 게 없잖아요. 플로 차트는 약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개선을 하고 뭔가 혁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니는 뭔가 딱히 그런 기사가 안 보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가장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플로라는 플랫폼이다. 해가지고 이제 4위 바이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4위가 바이브였어요. 이제 멜론이 있고 진이 있고 플로가 있고 이제 3강이라고 거의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4위가 이제 바이브인데 이 바이브도 이제 멜론과 진이를 상대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뮤직과 바이브가 합칩니다. 네이버 뮤직과 통합한 이 바이브가 이제 정면으로 내세운 것이 이제 공정 배분제. 예, 요즘에 네이버 광고에서 그 네이버 광고에서 요즘 뭐 마미손이 하는 광고 보셨나요? 아니요. 내가 만든 음악 내 돈 내고 뭐 내 돈 내듯?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광고 엄청 많이 봤거든요. 원래 진이나 멜론 같은 경우는 이 비례 배분제라고 해가지고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지출한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음악 횟수에서 그 음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돈을 지불합니다. 가수들한테? 네. 그러면은 실제로 들은 음악가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비율대로 지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은 노래한테 돈이 대부분 다 가는 그런 구조예요. 네. 또 인기가 없는 가수들은 누가 내 음악 들었다고 해도 비율이 낮으니까 거의 돈이 안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일 수 있겠네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좀 약점이 발생하죠. 그러면 인기 있는 가수만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마이너한 카테고리, 예를 들어 뭐 가곡이나 뭐 CCM이나 대연주 뭐 협연 이런 데는 음원을 내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례 배분제라고 하는데 비례 배분제를 막기 위해서 공정 배분제를 실시를 합니다. 개인 이용자 지출 금액을 개인별로 나눕니다. 총 수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나눈 다음에 그 개인의 월별 재생수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 곡당 단가에 맞춰가지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은 비율이 낮더라도 내가 누가 내 노래를 들었다면은 그 사람이 지출한 해당 금액 안에서는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약간 주류가 아닌 비주류 아티스트들에게도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네요.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사용자 입장에서 받는 서비스는 똑같죠. 가수들한테 마이너 이제 비주류 가수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더 커지니까 예를 들어 내가 탑10에 노래 하나도 안 듣는데 내가 듣는 노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많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팬들은 아무래도 바이브를 쓰면은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 바이브가 이제 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 택한 전략은 이제 공정 배분이다 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했고요. 또 이제 이거 빠질 수가 없죠. AI가 추천. 이거는 뭐 지금 내 플랫폼 다 있는 것 같아요. 멜론도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중요하죠. 아 그럼요. 취향뿐 아니라 재생 맥락까지 고려하여 내 취향에 맞는 노래,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딥러닝. 딥러닝 들어오죠 또. 그래서 뭐 지니, 플로, 뭐 바이브, 뭐 SKT 다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단어를 내세워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가 추천해주는 음악이 얼마나 사용자한테 맞느냐 이거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뉴스가 이제 스포티파이가 이제 내세운 쪽으로 아무래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가 이런 좋은 기능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 음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제 무서운 경쟁자가 나타남으로써.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본 뉴스는 이 음악 스트리밍과 관련해가지고 이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애플 뮤직처럼 뭐 한국 기업들이 저작권 협상도 안 해주고 뭐 한국에서 힘을 잘 못 쓸 것인지. 근데 뭐 삼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아 그렇네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사실 한국인들이 음악을 듣는다는 게 직접 검색 40%, 차트 26%, 본인이 만든 리스트 23%, 그래서 추천해주는 건 사실 2.9%밖에 안 돼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좀
추천해주는 걸 약간 안 믿는다는 거죠. 이게 제일 강점이 있는 스포티파이가 이 기능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걸 안 좋아해서 안 쓴다기보다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런 거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기능을 제대로 체험해보고 좋은 거를 느끼면 많이 쓰지 않을까. 사실 저는 탑백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컴공으로서 이 탑백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는 사회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탑백에 나온 탑백의 노래들이 있으면은 아 요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많이 듣는구나, 내가 이 노래를 듣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는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탑백을 들어야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탑백이 조금 인싸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뭐 아무튼 세 번째 제가 지금 준비한 뉴스는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온다는데, 뭐 그거에 맞서서 뭐 다른 음원 스트리밍 웹사이트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파이썬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파이썬 2 버전의 마지막 버전이 공개가 되고 3.0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한번 어떤 뉴스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파이썬 이제 프로그래밍 조금이라도 좀 배워보신 분은 파이썬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써보지는 않았더라도 이거 파이썬이 좀 대세다 그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파이썬이 이 버전이 2점대하고 3점대가 있는데 2.7.18 버전을 마지막으로 2.0대는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윈도우 7이랑 윈도우 10이 있는데 윈도우 7을 이제 마감한다. 뭐 비슷한 느낌. 맥락이죠. 그렇죠. 자, 파이썬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이게 사실 조사 기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언어들 중에 가장 인기도를 보니까 상위 이것들은 다 웹이죠. 웹 언어들이라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HTML, CSS 같은 거는 뭐 마크업 랭귀지니까요 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진짜 프로그래밍 랭귀지 웹 빼고 나서는 파이썬이 아직도 많은 인기를 올리고 있고요. 왜 저희 학부 때는 파이썬을 안 가르쳤을까요? 파이썬은 이제 비전공자들한테 가르쳤었죠.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왜 전공자한테 파이썬을 안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스크립트. 네, 스크립트 랭귀지이다 보니까 약간 좀 좀 추상적인 뭐 개념도 이런 것들이 약간 C나 자바 같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배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바 C를 할 줄 알면은 파이썬. 교수님들이 잘 모르신대요. 아, 그것도 맞아. 진짜 교수들이 몰라서 정답이네요. 자바보다 파이썬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요새 트렌드.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배우고 싶은 언어. 아, 이미 배운 파이썬이, 거 아니라 그렇죠. 원티드. 배우고 싶은 게 파이썬의 1등이다. 고가 3위로 있네요. 그렇죠. 고의 인기도 정말 코틀린도 4위에 있고. 그러니까 코틀린이 계속 5위죠. 올라와야죠. 5위에 올라온 게 참 고무적이에요. 이게 코틀린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 자바를 대체하고자 나온 언어. 그렇죠. 맞죠. 제가 앞으로 커리큘럼 만들 때 이걸 참고하면 되나요? 아, 그렇죠. 그래도 되겠네요. 파이썬. 네, 파이썬 먼저 하시고 자바스크립트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하고 있는 C가 아니 나 그래서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무슨 차트인가? 뭔데 C가 5%밖에 없나? 건이의 C 언어 5%. 아, 잘못했네. 타겟 마켓을 잘못 잡았네요. 그렇네요. 진행해 주시죠. 아, 저도 개인적으로 C 애용자로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알기 때문에 어떤 걸 배우고 싶냐라고 한다면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제외시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C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C를 제외하고 이제 파이썬을 먼저 배우고 싶다. 이 정도로 이제 위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C 별로 안 좋아해요. C 하다가 저 자바랑 C를 하는데 C 하다가 자바를 하면은 너무 막 기분이 좋고 자바 하다가 C를 하면은 아 너무 답답하고 내 이걸 왜 하나 싶어요. 안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 파이썬이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물어본 것만. 시간 없어 죽겠네 지금. 자, 하시죠. 자, 이제 2.0이 종료하고 다 파이썬으로 갈아타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전 얘기가 아니에요. 파이썬 3가 2008년에 나왔고 벌써 10년이 넘었죠. 파이썬 3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까? 그죠.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미 2점대 버전이 2.7, 네, 2010년에 2.7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버그나 보안 같은 취약점 패치 외에 기능 추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파이썬 2.0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파이썬 2.0이 워낙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다음 버전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문제가 많았어. 이거 파이썬 사용 캐시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뭐 좀 설치해서 하려 그러면은 2.0 써야 되나 3.0 써야 되나 막 둘이 막 계속 에러 나고 막 이런 문제 겪으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드롭박스 등이 파이썬을 썼다고 하는데 3점으로 갈아타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하는 걸 보면은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인가 보네요. 그렇죠. 쉽지도 않고 그거보다도 갈아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 전환이 사실 얘네가 파이썬 재단에서 2015년에 원래 파이썬 2를 끝내려고 했어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전환이 너무 늦어지니까 애들이 아 이거 지금 전환하면은 너무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다 상호적으로 그래서 2020년까지 연장을 하고 이제 드디어 진짜 지원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도대체 전환이 늦어졌냐를 설명하기 전에 자 이게 2014년도예요. 14년도 조사인데 2015년도에 원래 2.0을 끝낸다고 얘네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전해져 2014년 조사인데 그때까지도 2.7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그때 메이저로 쓰이던 게 3.4인데 거기 반 정도. 그래서 3.0이랑 2.7이랑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2014년도에 아까 이미 넘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7이 많은 거는 다른 프로그래밍이니까 넘어가면은 완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 것처럼 3.4에서 2.7을 실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딱 타이밍 좋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다음 지금 사진은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안 넘어가냐? 아, 여기서 하려고 그랬구나. 왜 안 넘어가냐? 그거 도대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사용자 대답이 아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이 디펜던시거든요. 디펜던시 말 그대로 방금 얘기한 거죠. 2.0이랑 3.0이랑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그러니까 3.0을 쓰려면은 2.0 코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새로 작성해야 되고 노 인센티브. 아... 이게 3.0이 2.0에 비해서 딱히 기능적으로 엄청 뭐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거는 없는데 이게 코드는 또 새로 작성해야 되고 이러니까 개발자 뉴스가 얼마나 빡치겠어 이게. 이거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3.0을 설치하면은 2.7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아예 실행조차 못하는. 그렇죠. 컴파일조차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코드들 아까 드랍박스나 이런 규모가 큰 코드들은 전환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기존에 2.0 쓰고 있다가 코드가 이제 큰 기업들은 코드 베이스가 엄청 큰데 3.0으로 옮겨가려면 또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이 개발자들이 얼마나 빡치겠어. 그니까요. 좀 호환 가능하게 해주지. 여기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같은 코드 두 번 작성하는 그 스트레스를. 아 그렇죠. 예를 들어 막 코드 작성하다가 뭔가 날라갔어. 그걸 이제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때의 그 스트레스 그거예요. 그걸 이제 강제적으로 겪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파이썬 얘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게 호환을 안 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어우 머리 아프네요. 그렇죠. 저도 이걸 그렇게 다 읽지 않았어요. 이 파이썬 3 Q&A가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이거 보이나요? 아니 사실 근데 읽을 필요 없어요. 안 읽을 거기 때문에 공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라는 걸 일단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왜 파이썬 3는 파이썬 2와 호환이 안 되게 만들어놨냐에 대해서 얘네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야 이게 몇 줄이에요? 엄청 길죠. 몇 줄이야 이게? 엄청 기네요. 엄청 길죠. 이 변명 와 이 변명문입니까 이게? 네 이렇게 변명문을 이렇게 길게. 아 변명... 아래는 이제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 이렇게 길게 썼으면 사실 인정이지. 변명문을 너무 길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 있는. 그렇죠. 반성문 쓰듯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 정도 사람... 반성문이면 인정이지. 그래 저도 이걸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 보시면 핵심은 결국 얘기하는 게 유니코드 때문이다. 어쨌든 핵심은 유니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유니코드를 검색해보면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이야 무슨 다 유니코드네. 네. 죄다가 다 유니코드 유니코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유니코드 문제가 되나 그거를 설명해놓은 건데 호환이 안 되는 이유. 호환이 안 되는 이유가 유니코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파이썬의 코어 개발자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좀 써놓은 블로그 글이 있더라고요. 브렛 캐논 대포 형님이에요. 대포 형님. 아 대포 형님이에요? 캐논 형님. 아 이분 프로필 사진이 너무 이게 개구지셔가지고 한번 갖고 봐봤는데 이분이 캐나다 사람이더라고요. 이야. 캐나다산 대포.
좀 대포 좀 소식이 생겼네. 눈빛이 살아있죠. 파이썬 3가 왜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쉽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핵심은 유니코드, 여기 나오듯이 유니코드가 어떤 건가요? 아 그렇죠. 유니코드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컴퓨터가 원래 영어를 기반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아스키 코드표가 이제 영어와 기본적인 뭐 점이나 콤마 이런 특수문자들을 반영해서 1바이트 255자 안에 그 코드를 1:1 매칭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스키 코드인데, 영어 이외에 뭐 우리 한글이나 뭐 불어 그 외에 아니면 특수 문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맞아요, 코드를 새로 만든 게 유니코드예요. 그러니까 유니코드를 안 쓰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웹사이트를 만들 때 뭐 한글 같은 거를 치잖아요. 아니면 시 언어를 코딩할 때 한글 같은 걸 치면은 유니코드를 지원 안 하는 곳에서는 이게 꽉꽉꽉, 여러분 이 글자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딱 그거. 중국 글자 이거 꽉꽉 이렇게 나와, 유니코드가 없으면. 근데 유니코드가 이를 표준을 따르게 되면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뭐 중국어를 쓰더라도 일본어를 쓰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표시가 되는 걸 도와주는 게 이제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파이썬 3가 하위 호환이 안 된 이유가 이 유니코드와 스트링, 바이트 타입 이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거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CD라는 텍스트를 쓰면은 이 파이썬 3에서는 그냥 하나로 딱 정의가 돼요. 그냥 A와 B와 C와 D가 있는 문자다, 문자열이다. 근데 깔끔하게 종결이 나는데, 파이썬 2에서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스트링 오브젝트인데 파이썬 3처럼 이 문자열로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97, 98, 99, 100 같은 아스키네요. 그쵸, 아스키 값이죠. 이런 바이트 어레이로 또 인식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엄청 치명적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경우에 대해서 뭐 오류가 나기도 하고 혼동해서 쓰이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아 사실 여기서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유니코드 얘기, 여기 좀 핵심적인 얘기인데, 파이썬이 원래 개발이 처음 시작된 게 1989년도고 첫 번째 버전이 나온 게 1991년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유니코드가 제정이 된 게 1991년도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개발이 될 때 유니코드가 잘 고려되지 않고 개발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대포 형님이 좀 억울한 그런 느낌으로 문장을 써놓으셨어요. 우리 unfortunately 그게 고려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이 파이썬 2가 나오는 이게 2004년에는 이 유니코드를 지원하도록 잘 고려를 해서 만들긴 했는데, 일반 텍스트와 유니코드를 이게 별도로 구분이 돼가지고 그 개발자가 개발할 때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됐어요. 그래서 디폴트는 유니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오류도 많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이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언어를 담는 그걸 지향을 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호환이 안 되는 문제를 감수하고도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2.0 꼬리 자르고 이렇게 가자.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다시는 이런 하위 호환 안 되는 패치는 절대 안 하겠다. 백워드 컴파티블이라는 단어가 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서 만들면서도 예전 버전이 계속 실행이 되는 상태에서 발전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걸 이제 백워드 컴파티블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백워드 인컴파티블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네요. 그렇죠. 대포 형님이 큰 대포 한번 쏘셨네. 그러니까요. 결정하기 힘든 문제를. 그래서 3.0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이제 2.0 버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2.7 버전, 2010년이 마지막이었나요? 2.7.18 버전을 버그 및 취약점 수정 지원도 중단, 이제 구시대 유물은 버리고 3.0으로 전환을 하자 라는 뉴스를 저희가 네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심각한 뉴스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한 연구소에 해킹 시도가 적발이 됩니다.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을 이제 해킹을 시도했는지 한번 들려주시죠. 자, 그래서 이번 소식은 오션 로투스라고 불리는 해킹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해킹 그룹이 중국 정부를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4월 23일.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션 로투스라는 게 여기 나오죠. 베트남 정부 소속으로 추정이 되는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베트남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중국 우한에 우한 당국의 정보를 빼내려 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인 거죠. 그런 시도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파이어아이가 이제 미국의 보안 리서치 기업이에요. 거기서 이걸 탐지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타겟팅 어디를 타겟했냐 보니까 중국 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이게 뭐 위기관리본부라고 뭐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위기관리본부와 우한시를 공격을 했다라고 알려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게 우한 당국하고 위기관리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다가 스피어 피싱 메일을 보낸 거예요. 아, 피싱 메일을 보내가지고 여기 이제 정부 직원들이 그 메일 열어보면은 감염이 돼가지고 그 정부의 뭐 우한 그 바이러스 뭐 관련 자료나 그런 것들을 다 빼가는. 여기 있네요. 피싱 메일이라고 써있네요. 그쵸. 피싱 메일을 여기다가 보냈다. 그래서 그거를 파이어아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짧게 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리서치 자료예요. 실제로 이런 메일을 보냈다 그래요. 요거는 지금 아마 아웃룩 같죠?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 요게 이제 메일 제목이에요. 여기 번역을 해보면은 사무기기 입찰 1단계 결과 보고 뭐 요런 제목으로 피싱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요거를 클릭해보면은 아래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약간 내용이 있는데 첨부 파일도 같이 있어요. 그 첨부 파일의 제목이 또 요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업데이트 중국 후베이의 여행자 추적. 그럴싸하게 보냈네요.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런데 이게 뭐냐면은 아래 사진에 있는데 요게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기사 뉴욕타임즈 기사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RTF 파일의 문서로 첨부 파일을 같이 보낸 거죠. 뭐 요런 기사를 번역해서 보낸 건데 여러분도 RTF 파일이 뭔지 아시나요? 항상 새로 만들 때 요거 보셨죠? 서식 있는 텍스트 문서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뭐 워드패드 이런 걸로 열려요. 그래서 아마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워드패드 이런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일을 열면 감염이 되는 거죠. 저 파일을 열면 그냥 감염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이제 이름을 지어놓은 게 메탈잭이라는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된다 그래요. 아, 저 RTF 파일을 클릭해서 열면은 저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실행이 돼요? RTF 파일에 네. 기존에 있었던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한 거 같은데요. 그렇죠. 와, 무섭네요. RTF 파일 열지 말아야겠다. 근데 RTF 파일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파일의 포맷인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취약점 찾아내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을 건데 우연히 거기서 취약점을 얻어내가지고 이제 RTF 파일을 이용해서 첨부 파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그거를 아마 타겟으로 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워드 없어도 실행시킬 수 있는 것. 워드 없어도 실행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리치 텍스트라고 해서 그냥 뭐 글씨 크기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텍스트 파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왜냐면은 보통 이런 정부 그 사무실에서는 이런 오피스들 다 깔아 쓰잖아요. 특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고 우리나라도 쓰고 있고요. 물론 한글도 쓰지만. 아, 그럼 오피스 취약점일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 파일을 열면은 메탈잭이라는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얘가 무슨 일을 하냐. 코드가 실행이 돼서 컴퓨터 환경을 조사를 하는 거죠. 컴퓨터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CNC 도메인입니다. 이제 특정 IP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그게 CNC 커맨드 앤 컨트롤. 이제 봇을 조종하는 명령을 주고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걸 활용이 돼가지고 정보를 뺏은 것 같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빼갔대요? 거기까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 보면은 저걸 실행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추가된 상태로 URL로 어디로 들어가나 봐요. 만약 그 URL로 성공적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메탈잭이라는 페일로드 안 좋은 알고리즘이 이제 메모리로 삽입이 된다. 그렇죠. 이제 해커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컴퓨터가.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그렇죠. 보통 해킹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보통의 경우에 이런 메일 같은 걸로 악성 파일이 들어있는 메일을 보내서 그거를 열어보거나 하면은 감염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좀비 PC라 그래서 좀비 P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오션 로투스라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네. 그런 베트남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킹 단체가 이제 중국 우한시와 중국 이제 긴급 그 지원 센터인가요? 긴급 인멀전시 센터? 네. 정부 당국을 해킹하러 시도했었다. 그렇죠. 저 RTF 취약점을 이용하여서. 그래서 이 APT3이라는 게 이 FireEye 회사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APT를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Advanced Persistent Threat. 대중적인 아파트로 잘 알려진 APT. 아파트. 그 그룹들을 이제 넘버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로투스, 오션 로투스는 32번으로 넘버링을 해놔가지고 같은 거를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오션 로투스라는 이 APT3이 그룹이
좀 활동을 좀 했더라고요. 활동은 처음 감지된 게 2014년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 도요타도 또 털었었더라고요 작년에. 이게 작년 3월 말 기사인데 이거 도요타 측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도요타 측에서 해커들이 우리 서버에 들어와서 300만 정도 되는 우리 고객들의 정보를 뺏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뺏어갔다고 확신은 안 하지만 어쨌든 접근을 했다. 접근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3.1이라고 숫자가 명확하게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좀 털린 것 같다. 저 도요타 세트 하면서 이 도요타와 그러면... 렉서스 이 차주분들 고객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어요. 오션 로투스라는 베트남으로 추정되는 이제 해킹 그룹이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도요타도 한번 뽀리려고 했었다. 그렇죠. 그리고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작년 말인데 BMW와 현대도 접근을 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게 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요? 네. 갑자기 BMW 현대를 저렇게 그러니까요. 차 사업에 관심이 많네. 왜 그랬을까? 여기 나오죠. 뭐 베트남 정부. 베트남 정부가 해킹을 한 거네. 라고 뭐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죠 사실 아무도. BMW와 현대에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나오네요. APT-32. 네. 오션 로투스. BMW와 현대에 접근을 했다. 그런데 BMW 현대 측에서는 여기서 아직 코멘트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히 그냥 접근했다 정도만 기사가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야 그럼 요즘에는 뭐 기술이 뭐 어? 한 차에서 뭐 특허를 만들면 그 모두의 기술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도요타는 해킹 당한 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BMW랑 현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묵묵부답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안 하고 GD 내에서 문의를 했는데 unanswered. 그래서 보안은 기본이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뭐 메일로 이상한 거 오면은 절대 첨부파 열어보지 마시고 핸드폰에 그 SMS 링크 오는 거 100% 신뢰 가능한 거 말고는 열어보시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이나 그 문자가 온다?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거 근데 부모님들한테도 잘 알려주셔야 돼요. 부모님들 제가 문자를 확인해보니까 엄청 이상한 문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괜찮은 문자니? 문자. 근데 제 생각에 하나도 정상적인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자기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어떠한 메일이나 문자는 절대 일단 믿지 말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찌라시도 넘쳐나오고 뭐 이상한 광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죠. 돈 벌어다 주는 약간 광고 같은 거. 근데 어머님들은 또 저희는 보면은 뭐야 이거 또 하면서 바로 덮는데 어머님들은 또 이거 뭐야? 어?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또 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어머님들 나이대 핸드폰은 또 어떻게 하라는지 또 그런 또 어머님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요새 그런 게 많더라고요. 또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아가세요. 약간 이런 사이트. 그런 것도 있구나. 아 맞다. 그 기사 마지막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깜빡했는데 여기 또 이게 팔로알토 네트워크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인데 거기서 조사를 한 게 시작부터 지금 3월 말까지 한 4개월 동안에 이 코로나 관련 웹사이트가 11만 6천 개가 등록이 됐다 그래요 도메인이. 그런데 그 중에 2천 개가 악성 사이트고 4만 개가 아주 위험한 사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시국에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독 코로나 들어간 거가 이제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잘 낚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다라고 얘네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된 문자 이런 거는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아무런 링크 들어가지 마시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뉴스는 한 국가의 해킹 단체가 또 다른 국가의 정부 사이트를 해킹하려고 시도를 했었다. 근데 그 단체는 예전에 이제 현대차라든가 BMW라든가 도요타를 해킹한 전적이 있는 그런 아주 오션 로투스라는 해킹 집단이다. 요런 뉴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주간 IT뉴스 테크트리 4월 넷째 주 뉴스를 진행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